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간혹 에어프라이어에다 구워 먹는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왜 이런 소문이 돈 걸까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에어프라이어에서 온도를 200도로 해서 냉동 감자를 넣고 바삭하게 구웠더니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추정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더라는, 아마 이런 뉴스의 내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에어프라이어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냉동식품을 에어프라이어에서 돌리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심지어 에어프라이어는 나쁘다. 노노. 에어프라이어는요, 그 통 안에 뜨겁게 달궈지는 열선이 있고, 그 위에서 팬, 즉 바람개비가 돌면 통 안에 뜨거운 바람이 순환됩니다. 온도가 200도까지도 나오고요, 그 뜨거운 열기로 음식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는요, 오븐하고 거의 비슷한 도구입니다. 오븐은 칠면조나 피자를 구워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거고, 에어프라이어는 작은 거죠. 그게 오븐이건 에어프라이어건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발암물질로 소문이 난 것의 이름은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2A군의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감자, 고구마, 쌀, 보리, 밀 같은 거는요, 주로 전분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아스파라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음식들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니 막 그냥 180도, 190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면요, 처음에는 색깔이 노릇노릇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전분을 구성하고 있던 포도당과 아스파라긴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자, 이게요, 꼭 에어프라이어라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전자제품이니까 여기서 전자파 같은 게 나와서 발암물질이 생겨나나 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노노. 전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참나무 화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화덕에 밀가루로 반죽한 피자나 난을 굽는다면, 예, 그 경우에도 갈색으로까지 구워지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옵니다. 무쇠로 만든 가마솥은 어떨까요? 거기서 갈색으로 누룽지가 만들어질 때는, 네, 그 밥알에도 전분과 아스파라긴이 있어요. 물기가 날아간 가마솥에서 밥알이 고온으로 구워져서 갈색의 누룽지가 만들어질 때 아크릴아마이드도 생겨납니다. 빵 굽는 오븐은 어떨까요? 빵의 표면이 갈색으로까지 구워질 수 있죠. 토스터에다가 식빵을 구울 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식빵이 짙은 갈색으로 변해버리죠. 네, 이렇게 빵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깁니다. 장작불은 어떨까요? 감자나 고구마를 구웠는데 겉에가 갈색으로까지 구워진다면? 네, 거기서도요. 후라이팬에서 빈대떡을 부칠 때도, 아차, 깜빡하고 뒤집는 걸 놓쳐서 갈색이 날 때까지 부쳐졌다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뿐만 아니라 후라이팬, 오븐, 화덕, 토스터, 가마솥, 장작불 다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에어프라이어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온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에어프라이어가 억울합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워 먹는다고 했더니 이런 댓글이 달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류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다 가열해도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전분질 식품 안에 있는 포도당이 아스파라긴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발생되는 건데요, 고기에는 그런 성분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고기에다가 밀가루로 튀김옷을 입히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밀가루는 전분질 식품이면서 아스파라긴도 들어있거든요. 냉동식품 으로 나오는 돈가스, 생선가스, 너겟 이런 거 밀가루 옷으로 쌓여져 있죠. 그런 걸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장시간 동안 갈색이 될 때까지 가열하면, 예,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기름으로 튀기는 탕수육, 돈가스, 후라이드 치킨도요, 높은 온도로 너무 오래 갈색으로 될 때까지 튀긴다면 아크릴아마이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튀김 옷에서요. 자, 근데 우리가 고기 자체만 직화해서 석쇠에다 올려서 구워 먹을 때가 있죠. 이때 잘 뒤집지 않아서 고기가 검게 타면, 예, 그때는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아니라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진짜 배기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2A그룹의 인체 발암 추정물질입니다.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었지만 사람에 대한 발암성은 근거가 제한적인 것이 2A그룹입니다. 근데 벤조피렌은 1그룹, 즉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탄 부분은 꼭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식품에 아크릴라마이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2019년에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감자튀김은 10가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어떤 건 킬로그램당 510마이크로그램이 나왔어요. 이건 EU 기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고구마튀김은 조사를 안 했나 본데요. 고구마도요. 갈색빛이 돌 때까지 바싹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식사 대신에 먹는 시리얼. 거기에서도 250마이크로그램. 역시 EU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나왔어요. 자, 이렇듯이 튀김, 과자, 비스킷, 시리얼, 빵, 그리고 커피까지 이렇게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거나 굽는 식품들은 아크릴라마이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준치 미만이라도요. 아주 조금은. 자, 에어프라이어라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도구로 음식을 조리하건 감자, 고구마, 쌀, 밀 같은 전분질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할수록 아크릴라마이드의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난 진짜 발암물질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요. 첫째,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스팀으로 찌거나 삶으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한 것을 화덕에서 굽거나 기름에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도요. 수제비나 면으로 해 먹으면은 일단 아크릴라마이드 걱정은 없습니다. 둘째, 감자 고구마도요. 튀기거나 굽지 말고 쪄 먹으면 걱정 없습니다. 에이씨, 구워야 맛있지.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죠, 저도. 그렇다면 셋째, 감자 고구마 빵을 굽거나 튀길 때 말이죠. 색깔을 보세요. 에어프라이어건 오븐이건 토스터건 프라이팬이건 숯불에서 굽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릇노릇할 정도까지만 짙은 갈색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검게 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무조건 뜯어내시고요. 특히 빵은요, 토스터에다가 빵을 구울 때 주의하십시오. 요 정도까지만요. 옅은 갈색으로 이렇게 태우지는 말자고요. 이게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긴 빵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쓸때 온도나 시간을 어떻게 세팅할 건지는 음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제품 포장지에 보면 조리법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색깔, 황금빛, 즉 노릇노릇할 때까지만 굽자는 거, 짙은 갈색으로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 그러니까 중간중간 색깔을 꼭 살펴보세요.